네, 이런 자동차 침수 피해도 문제지만 이런 침수차를 중고차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 침수차를 구분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침수 피해 차량을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현장이 저희 채널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중고차 매매상들이 폐차해야 할 침수 차량들을 사들여 중고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모르죠, 전혀. 침수차인가? 로봇이나 이랬어도 비양심 사람들이 얘기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고차로 유통되는 침수차의 판매 마진은 구입가의 서너 배. 고장과 사고 위험이 크지만 고객에게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침수차의 대부분은 심각한 고장으로 폐차의 수순을 밟는데요. 하지만 침수차의 30% 정도는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폐차해야 할 차가 침수 사실을 숨긴 채 판매되는 경우. 법으로 따지면 국토행부에서 2년 전부터 최초 발견자가 무조건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사올 때 뭐 고객한테 아 침수차였다라고 들으면 우리도 성장 가서 아 침수차입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고 팔 때도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 침수차입니다. 그걸 안 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 침수차 여부 이렇게 확인하라.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16밭을 열어서 퓨즈를 하나씩 떼보세요. 차량 내부의 퓨즈 박스를 열어 접촉 부분을 확인하세요. 이물질이 많다면 침수차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침수의 흔적을 지우긴 어렵겠죠. 엔진 부근 틈새를 확인하세요.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서 끝에 이제 진흙이나 모래 같은 게 묻어 나오면 침수라고 보면 됩니다. 안전벨트도 끝까지 뽑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시거잭 안쪽, 콘솔 박스 내부를 확인하거나 시트 바닥을 뒤집어 보고 천장 연결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헤드라이트에 습기가 차지는 않았는지,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침수차로 의심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차의 침수 여부를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침수 차량 같은 경우나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 이제 등재되는 게 3개월 내에 뭐 3개월, 길면 3개월, 뭐 1, 2개월 딜레이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 꼭 전화를 해서 침수 차량이 의심되거나 큰 사고가 의심되는 것들은 꼭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면 그래서 다 가르쳐 주니까 보험개발원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각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수해 차량 지원 캠페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각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자차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이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를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것 같네요. 네.